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이바네즈의 전설적인 오버드라이브 TS9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스크리머 TS9은 튜브 사운드의 느낌과 특징을 그대로 살려주는 전설적인 명기로 가장 이상적인 서스틴과 타이트하면서도 두툼한 톤으로 발매 이후 지금까지 많은 판매고를 이룬 활용도가 매우 높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새로운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채용하여 제작되는 TS9 40주년 기념 모델은 눈을 사로잡는 컬러와 강렬한 사운드로 페달보드 위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기존의 이 튜브 스크리머가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도 그렇지만 복각된 모든 제품들이 사용하는 컬러가 있죠. 연두색. 연두색을 메인 컬러로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 튜브 스크리머가 이 몇 주년 하면서 뭐 골드 버전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약간 뭐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 와인 레드? 와인 레드인데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이 탕후루의 사와 그 캔디애플 레드 컬러 느낌도 좀 있고 이 반짝이는 금속에 이 와인을 잔뜩 뿌려놓은 듯한 네.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S9 같은 경우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버드라이브에서 탑이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디스토션에서 뭐 렛이라든지 DS1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이펙터들이 각 카테고리에서 탑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도 TS9 한 대가 팔린 숫자보다는 덜 팔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진짜로 이거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 이 연주자들이 이 안 써본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는 페달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페달인데 40주년 출시 4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특별한 케이스에 출시가 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출력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TS9의 사운드를 저희가 오늘 한번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 12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특유의 그 크리미하고 따뜻한 톤 맞아요. 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이 TS9을 복각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해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텁텁한 부분들을 많이 덜어내거든요. 근데 그 텁텁한 사운드, 그러니까 텁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특유의 그 뭔가 굉장히 크리미한 사운드가 이 튜브 스크리머를 상징하는 사운드다 네. 말이에요. 그런 사운드는 또 오리지널이 가장 잘 네.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아, 여기서 드라이브를 한번 높여볼게요. 네. 그 레벨도 좀 높게 좀 네. 작은 것 같아서.
네. 이 특유의 이 중후벽대와 저후벽대가 굉장히 패트해지면서 네. 따뜻한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이 튜브 스크리머를 가장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팅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약간 톤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부드러운 네. 사운드를 레벨 좀 더 줘야겠네요. 최근에 만나는 튜브 스크리머 복각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심하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저는 이 튜브 스크리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딱 뭐랄까 과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냥 반응하는 네. 적절하게 반응하는 이 피킹 뉘앙스에 반응하는 사운드가 우뚝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네. 이 그런 느낌을 다시 보여주면서 향수에 적게 만들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높이고 네, 톤을 풀 드라이브로 가볼까요? 네, 그냥? 톤도 좀 높일게요. 그렇습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를 얘기를 할 때 복각 페달 같은 경우는 안 만나본 연주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페달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다 저희보다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튜브 스크리머 본연의 사운드를 오리지널에서 그냥 잘 느낄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평소에 이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도 튜브 스크리머를 버전별로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오랜만에 돌아온 선물 같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튜브 스크리머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헤비한 이제 뭐 앰프 게인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앰프 게인 쓰고 네. 아니면 뭐 페달 가지고 있어도 제가 뭐를 가지고 있었었냐면 페달이 아니라 슈거스 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무슨 맥이냐면 말 그대로 그 개인 채널만 있는 그걸로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어디 갔지? 생각해보니까 뭐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소리 진짜 좋았는데 여튼간에 그거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렉을 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게 고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들 뭐 대화 속에서는 뭐 이게 막 기본이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TS9의 사운드 아예 몰랐어요. 몰랐는데 친구 녀석인데 그 녀석이 그 당시 팬더 디럭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럭스 나온 지 이제 꽤 뭐 얼마 되지 네네네.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때 그 친구가 페달보드를 딱 보스로만 세팅을 했었어요. 그 예전에 보면은 보스 모양에 딱 맞게 들어가고 있는 캐리 케이스가 있었죠. 예. 거기다가 보스 페달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그 친구 퓨전 같은 그런데 재즈 퓨전 재즈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카시오페아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런 페달보드에다가 이런 요런 걸 잘 쓰는 이런 저기 뭐야 이걸 사운드를 처음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사운드 진짜 내가 그 듣던 그 막 퓨전 재즈 나오는 통 같다 뭐야 그러니까 TS9이다 그때 이제 아 이게 TS 내가 말로만 듣던 TS9이구나 그때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그래서 그때는 워낙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친구가 참 기타를 당연히 잘 쳐서 그런 것도 있겠죠 되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들이 역시나 TS9은 TS9이다 라는 느낌도 오늘 다시 한번 들었고 그리고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 TS9의 그런 복각품이 또 많이 나오는가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으로도 알겠고 반대로 말해서 왜 재해석을 하는지도 약간 좀 단점적으로도 느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아이바네즈 튜브 스크리머 40주년 기념 모델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뭐라 해도 이 사운드에 제일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8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9보다 많이 팔렸을까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808보다는 그래도 9이 훨씬 팔렸겠죠.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훨씬 더 좀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 9의 사운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앨범에 많이 실려있는 사운드다 보니까 혹시나 9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한정판 느낌으로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다 라고 한주평을 드리고 싶고 그 TS9 같은 경우도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양산형 TS9은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오리지널 사운드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튜브 스크리머가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악이 존재하는 한 블루스 장르가 존재하고 이 락 장르가 존재하는 한 튜브 스크리머라는 페달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 이 다양한 복각 페달들이 나오면서 복각 페달들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사운드들이 이런 오리지널 페달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40주년 기념 모델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오랜만에 또 향수에 젖어본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튜브 스크리머 오리지널 사운드를 다시 한번 복귀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